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신 순영님이 프리즈마로 그리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갖고 프리즈마로 꽃을 그리는 걸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특별히 꽃을 정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프리즈마로 그리는 걸 보여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꽃은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짜란, 요거 매발톱꽃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라색 꽃을 거의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첩을 뒤져보니까 요거 매발톱꽃이 있길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스케치를 하고 프리즈마로 색을 뽑아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스케치할 종이는 80g 미만의 얇은 종이, 모조 크로키북, 큰 가이드 그려줄 B 이상의 진한 연필, 섬세하게 그려줄 H 계열의 연한 연필, 지우개, 연필 깎아줄 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케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자선을 하나 그어서 중심을 하나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고개가 숙이고 있는 방향으로 중심에서 대충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뿔을 그려줄 거예요. 매발톱꽃이 꽃잎이 총 10장이에요, 여러분. 안쪽에 5장 있고 바깥에 싸고 있는 잎이 또 5장이야. 바깥으로 크게 있는 잎에 원뿔을 하나 요렇게 그려줘요. 줄기는 항상 중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파리 위치도 대충 잡아줘요. 줄기가 나와 있고 뒤쪽으로 하나 보이고 이쪽으로도 뭐 하나 대충 이렇게 나와 있네. 뭐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일단 잡아. 꽃을 그려볼 건데 요 중심에서 안에 5개의 잎이 또 들어있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안에 또 하나의 꽃잎들 있잖아. 얘네들이 줄기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싸고 있어. 나오다 보면은 안쪽에 이 조그마한 잎들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겉에 또 잎이 또 5장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항상 꽃을 그리실 때는 구조 파악이 먼저야. 원뿔 안에 또 하나의 통이 하나 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겉에 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에서 직선 써요, 여러분. 뒤쪽에 막 짜잘구리하게 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일단 형태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만 잡아줘요, 위치만. 별거 없어. 꽃의 중심을 못 잡겠으면은 꽃잎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시면 돼요. 양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 지금 우리 원뿔 그린 데서 너무 많이 튀어나가지 않는 거,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심이죠? 여기서부터 줄기가 요렇게 나와요. 줄기 위치도 조금 바꿔줄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당겨야 돼. 요런 식으로. 안쪽 꽃잎도 이 중심에서 원통을 하나 그려주시고, 5개의 잎이 또 찢어져. 다음에 얘한테서 매발톱이 나와야 돼. 쭉 당겨, 이쪽으로. 쭉 당겨서 요렇게 굽어있네요.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계속 고칠 거야, 우리. 다음에 얘한테서도 하나가 나오겠네요, 뒤쪽으로 보이니까. 자, 요렇게 가이드를 살짝 지우니까 요런 형태가 나왔죠.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위치 조절을 조금씩 해주면서 형태를 조금 더 잡아볼게요. 계속 직선 써요, 우리. 직선 계속 쓰면서 형태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는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형태가 또 틀어져. 틀어져 버리면 또 잡아야 돼, 우리가. 스케치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이 말할 처지가 아니다. 나 있잖아, 요즘 반성 많이 하잖아. 제가 20년 장동면인데 운전 이제 배워보려고 강사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운전을 시작했다. 아, 근데 등치는 산만한데 제가 겁이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선생님이 악셀 살짝 밟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색 올릴 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 운전 선생님도 핸들 잡을 때힘 빼세요, 막 그래. 근데 살라고. 본능적으로 막 핸들을 뽑을 듯이 제가 잡고 있나 봐. 운전할 때 동안은 제가 핸들을 그렇게 세게 잡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막 그러잖아. 펜 살살 잡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되겠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겠다, 막 이런 생각했잖아.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일단 진한 연필로 가이드를 다 그려주시고 나셨으면 H 계열의 연하고 딱딱한 연필로 섬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이드를 그려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각만 깎으면서 둥근 형태의 꽃잎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형태들을 이제 잡아갈 거예요. 자세히 보시고, 진한 연필로 그림 그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살짝살짝씩 비껴가면서 그리셔야 되는데, 확장선처럼 이렇게 그릴 때는 그려놓은 가이드에서 벗어나게 되면 완전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유념해 두시고 그려주셔야 돼요. 꽃잎의 인맥들도 살짝살짝씩 그려줄게요. 꽃잎의 인맥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꽃잎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니까 기존의 구독자님들은 첫날 만나 듣던 얘기라서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어쨌든 보테니컬 아트는 기본적으로 전사라는 기법을 써요. 얇은 종이에 스케치를 한 뒤에 진한 연필로 백칠을 해가지고 본 종이에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그거는 제가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전사하는 방법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본 종이에 바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전사할 때 헷갈리지 않고 전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초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색을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스케치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디테일을 다 잡으시면 나중에 색 올릴 때 못 올려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막 불타오를 때는 많은 걸 스케치를 하기도 했어요. 쫓깨쫓깨난 것도 다 스케치해갖고 막 어떻게든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림만 지저분해 보이고 다 표현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자존감만 바닥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색깔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스케치를 합니다. 너무 많은 거를 다 표현할 순 없어, 우리가.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조금 더 많은 디테일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펜으로 라인을 따가지고 올게요. 십자선 그어서 중심 잡는 거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전사하실 때 본 종이에는 원하는 위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간쯤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대로 전사하면 그림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지? 자,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하고 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순영님이 알려달라고 하신 프리즈마로 색을 한번 뽑아볼 건데 그림은 장밋빨이죠, 여러분. 제가 132색이 있어서 132색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프리즈마 자신이 없어가지고 색이 좀 마른 데서 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리즈마를 잘 못해요, 여러분. 보라색 계열도 되게 넉넉하고 보시게 되면 회색 계열도 되게 넉넉해. 우리가 회색이랑 보라색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넉넉한 색깔에서 색을 뽑을게요, 여러분. 프리즈마나 72색인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색깔 고르시면 돼요. 근데 프리즈마는 제가 비슷한 색깔을 못 골라줘. 색을 잘 몰라, 내가. 파버 카스텔이었으면 이 정도 색 쓰세요 해드릴 건데 프리즈마는 저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색연필을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맞나 모르겠다. 일단은 뽑아봤는데 꽃잎 중에 요게 겉에 꽃잎 들어갈 색깔 보라색, 요게 안쪽에 꽃잎 들어갈 색깔, 이게 줄기랑 잎에 들어갈 색깔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색상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겉에 있는 꽃잎에 세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할 건데 베이스색을 956번으로 칠하고 932번을 섞어가지고 중간색을 만들면서 형태랑 뭐 이런 거 다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901번 블루 인디고 요걸로 어둠을 잡아줄 거거든요. 근데 색이 약간 모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안에 또 다섯 장의 잎이 있잖아. 약간 노르스름무리한 그런 색깔이 나더라고. 근데 걔를 노란색으로 잡기에는 너무 채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1084번이라는 색이 있더라고요. 요 색이에요. 요 색으로 표현해 줄 거야. 그리고 1059번이랑 1061번으로 어둠을 잡아주고 안쪽에 있는 꽃잎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줄기랑 대부분 색깔인데 프리즈마가 형광빛이 되게 많이 돌고 다음에 채도가 살짝 높아, 얘네들이. 그래서 잎을 그리기에 썩 좋은 색연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채도가 낮고 잎에 색깔을 적용을 해도 유치하게 나오지 않을 만한 색들을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912번 요걸로 베이스를 깔고 1096번으로 중간색을 만들 거예요. 911번이랑 1097번을 섞어가면서 어둠과 좀 더 형태적인 면을 잡아가면서 잎과 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색연필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매발톱꽃 이렇게 스케치도 해보고 순영님이 알고 싶다고 하신 프리즈마로 색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스케치가 어려운 스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형태 자체가 얘네가 큼직큼직해. 그래서 원뿔 하나만 제대로 잡아주시면은 형태 넣어서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늘 그린 매발톱꽃 전사를 해가지고 겉잎 부분은 956번으로 밑선을 따고 안쪽에 작은 꽃잎 부분은 1059번으로 밑선을 따고 줄기랑 이파리 부분은 912번으로 밑선을 따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프리즈마로 색 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